시간 돼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토 마스터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살롱을 이끌어 나갔을 때 디자이너 관점 말고 리더 관점에서 무언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쉬운 질문 하나만 내드릴게요. 자, 남성 커트랑 여성 커트랑 차이점이 뭐예요? 남성 커트랑 여성 커트랑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고객이라는 건 같죠. 이건 차이가 날 수 없죠. 성별은요? 성별이 다르죠. 성별이 달라서 생기는 게 길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성별이 달라서 생기는 게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자면요. 아, 남성 커트랑 여성 커트는 고객이라는 건 같아. 근데 성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과 기장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자,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성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 결정이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머리를 못 자른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좀 굉장히 민망하고 쪽팔리거든요. 왜냐면, 아,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머리를 자르고 왔었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헤어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사회적 권위와 지위가 있으니까 내 헤어스타일을 거기에 맞게끔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남성이고요. 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은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 내가 좀 더 어려 보이고,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내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고, 내 스타일에 맞는 느낌으로 헤어스타일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장이 달라서 생기는 건 뭐냐면요. 남성은 헤어스타일을 할 때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냐 사용 아니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성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한다. 제품을 바른다. 제품을 바르지 않는다로 전제하는 거고요. 여성은 마찬가지로 여성도 스타일링을 전제로 하는데 여성은 혼자서 드라이를 하냐 드라이를 하지 않느냐 이거로 결정이 돼요. 나머지 모든 스타일들이. 그럼 이 기준들을 우리가 세우는 건 뭐예요? 내가 디자이너로서 고객을 선택하고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없는 친구들은 남성애와 여성애를 못 골라요. 이 기준이 없는 친구들은 남성애와 여성애를 못 골라요. 그리고 이 기준이 없는 친구들은 고객을 만족을 못 시켜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세일즈, 내가 인스타그램을 잘하니까 여자들한테 머리를 해야지 이런 망해요. 왜? 우리가 하는 건 온라인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디자이너라는 상품을 고객들한테 팔았을 때 얼만큼 고객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살롱 비즈니스는요 오프라인이에요. 99.9% 오프라인이고요. 0.1%가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오프라인에서 다 완성되고요. 오프라인에서 모든 성과가 다 일어나요. 그걸 시너지를 주는 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브랜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마케팅을 세일즈를 한다, 이거는 내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 내가 성장했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지 성장 자체에는요. 오프라인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가져요. 그럼 디자이너들한테 좋은 디자이너 되길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은 고객 관점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해시켜야 돼요. 성과 중심의 기업은 이런 것들이 차이 나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를 위한 회사가 돼요. 그럼 디자이너를 위한 회사가 되시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뭐가 좋아지는데요? 디자이너가 일하기 편한 공간이 되겠죠? 일하기 편한 공간이 됐다고 해서 회사가 성장하나요? 매장이 성장하나요? 매출이 오르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봐서 고객이 만족을 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고 고객이 성장하는 브랜드가 좋은 디자이너를 갖게 되는 거지, 좋은 디자이너 복지를 주는 회사가 좋은 고객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마케팅을 안 해서, 세일즈를 안 해서 우리가 신규가 유입이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나, 이게 아니고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카이정헤어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디자이너를 위한 복지를 하지 않아요. 디자이너를 위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아요. 고객을 위한, 고객 관점에서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고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갔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 성과는 무조건 고객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살롱을 경영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영, 가장 기본적인 미용 경영학에서 놓고 봤을 때 고객의 관점과 디자이너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은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실행.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로그랑 인스타를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블로그를 썼을 때 실제로 블로그를 쓰면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떤 디자이너들이 안 오냐면 디자이너 관점에서 쓰는 친구들은 안 와요. 어떤 친구들은 고객이 오냐면 고객 관점에서 블로그를 쓰는 친구들은 와요. 인스타를 했을 때 디자이너 관점에서 인스타를 하는 친구들은 고객이 안 와요. 고객 관점에서 인스타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고객이 와요. 나 때문에 지금 밥도 못 먹었는데 돈은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네? 불쾌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저는 저한테는 불쾌할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우리 알잖아요. 어쩔?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어떤 디자이너들은 오늘 하루 와주신 고객님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하루를 보냈고 오늘처럼 고객님이 많이 오시는 날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너무 좋은 하룻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찾아주시는 고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들이 그걸 보면 감동하겠죠. 와, 이 사람 진짜 마인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나 이 사람한테 머리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매장들은요. 예약창에 딱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써 있어요. 노쇼. 예약 취소하지 마. 너네 노쇼하면 나 블록할 거야. 예약 취소하면 페널티 줄 거야. 나 그거 진짜 싫어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딱 첫 줄, 첫 페이지. 딱 주말 되면 무조건. 근데 어떤 매장들은요. 와주시는 고객님들의 걸음걸음마다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카이성이어는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한 브랜드이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에 방문하는 시간, 그 공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놔요. 디자이너 중심이에요? 아니면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이죠.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여러분들의 디자이너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 저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성과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과의 본질은 뭐냐면은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결과값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높은 성과일까라고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보다는 수치예요. 그냥 수치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과 높고 결과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6일 근무, 7일 근무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근무를 했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높은 성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와, 나 진짜 6일 근무 못 해먹겠다. 진짜 짜증난다.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못할 짓이야.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성과가 없는 거고요. 뭐야, 이거 너무 재밌잖아. 할만하잖아. 다음 달에 나 또 6일 근무, 7일 근무 해봐야지.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쪽 끝에랑 요쪽 끝에랑 자리 하나씩 있어요. 근데 두 분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요쪽 끝에 자리 하나 있으시고요. 요쪽 앞에 자리 하나 있으시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과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과가 높으려면은요 어떠한 실행 결과가 나왔을 때 디자이너가 계속하고 싶어야 돼요. 블로그 너무 재밌잖아. 인스타 너무 재밌잖아. 또 써야지. 더 많이 써야지. 이런 게 높은 성과거든요. 그리고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상태로 변해요. 긍정적인 상태.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오늘 저녁에 그 CS 교육 한번 합시다 이러면 우리 애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뭐야 우리 오늘 뭐 사고 쳤어? 야 누구야? 누가 오늘 고객 응대 개판으로 했어? 누구야? 왜 오늘 같은 날에 저녁에 CS 교육해야 돼?
누구야 빨리 얘기하고 지들 단톡방에 막 이제 쓰기 시작하죠. 오늘 실수한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 매장에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런 상황도 나올 거예요. 맞아, CS 잘하니까 너무 좋아. 오늘 저녁에 우리 CS 교육해야 돼. 진짜 좀 더 하면 좋은 결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브랜드가 성장할까요? 어느 매장이 성장할까요? 당연히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과와 결과 좋은 매장들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살롱의 경영에 있어서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관점이 고객 중심이냐라는 걸 놓고 보시면 돼요. 매장에서요 일을 하실 때 디자이너들이 출력이 다 빼갖고 동선에 두잖아요. 이런 매장들은요 절대 성장 못해요. 왠지 알아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불편한 거 알아요. 왜? 고객들이 다 이러거든요. 지나갔는데 여기 트레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하고 치워줘요. 알아. 그러면 이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여기 있어. 막 이래. 그럼 또 치워줘. 아 죄송합니다 하고 또 지나가. 이걸 매일 반복해. 근데 어떤 매장들은요 그냥 벽에 딱 붙여놔요. 불편해도 디자이너가 움직여. 디자이너가 움직여요. 왜? 고객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막 중화 패드에 머리 염색하고 파마 막 대롱대롱 달려있는 고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편하게 해주면 고객 중심인 거예요. 그걸 편하게 해주면. 응대, 인사, 이거 왜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디자이너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뻘쭘하니까. 저희 오늘 들어올 때 인사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했죠. 왜? 민망하니까. 막 내가 모르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봐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늦게 오신 날 얼마나 당황했겠어. 왜 늦게 오는 거야 교육에? 진짜 왜 늦게 와요? 저 교육에 늦으시면 안 돼요. 왜? 왜 늦어요? 예약하셨잖아요. 왜 10분 늦으셨어요? 고객님 왜 늦으셨어요 10분? 저 지금 바쁜데? 똑같아요. 근데 오셨어요 오셨어요 빨리 앉으세요. 덥죠. 빨리 앉으셔서 일단은 자리부터 빨리 찾아줘야죠. 서 있으면 불편하잖아. 마음이 불편하잖아. 내가 늦게 왔는데 뒤에서 자리를 못 찾아서 서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빨리 자리를 안내해주고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면 편해지잖아요. 그게 고객 중심인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인사 우리가 고객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해드리는 오늘의 미용 경영학의 관점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리더들한테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못하면 모든 방향성이 안 맞아요. 결국에는 삐걱거려요. 계속 삐걱거려요. 인사를 해도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요. CS를 열심히 공부해도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마케팅이나 세일즈, 경영 그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요. 성과가. 일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성과가 있어야지. 그 성과는 뭐예요? 결국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성과.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객 중심으로 성과를 내면서 일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다음 주에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알아서 배워서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가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상한 행동 하지 말아야죠. 그 이상한 행동이 뭐예요? 배웠는데 이상하게 하는 거. 배웠는데 이상하게 하는 거. 저희 예의와 매너, 예절 이런 거 왜 배워요? 내가 막 멋있고 돋보이고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나 매너 있는 남자야. 나 졸라 멋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나 너무 매너 있어. 너무 예의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예의와 매너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예절과 매너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정도 매너와 예의를 대우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백화점 가보면 딱 티나요. 백화점 가보면. 권위적이고 예의 따지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예의 제대로 배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한 끗 차이, 아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하지 않는 그 한 끗 차이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관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고객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이 다섯 가지의 관점이 고객 중심이냐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중심으로 세팅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관점을 다시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 우리 매장의 관점이 디자이너 중심이었구나. 가격 메뉴가 디자이너 관점으로 세팅이 돼 있었구나. 아, 시술 세팅이 디자이너 관점으로 세팅돼 있었구나. 아, 우리의 서비스가 디자이너가 일하기 편하게 구조로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수정하시는 게 본질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죠.